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무총리 영순위로 꼽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입각을 고사하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준은 물론 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총리 인준 문제가 여야 협치 첫 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안 위원장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거 윤석열 당선인에게 총리 인선과 관련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인수위원장 겸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특위의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에 맞는 새 정부 출범 준비와 또 시급한 코로나 피해 대책 등에 좀 전념을 해서 완벽하게 인수위 업무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합당 등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위원장이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안 위원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안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뭐 대선과 인수위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신 만큼 예. 그 재충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뒤에 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게 된다면 네. 지선에서도 아주 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지방선거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위원장께서 뭐 생각이 있으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초대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후보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압축을 좀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까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 인준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첫 총리인 만큼 저희한테는 상징적일 거고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이제 거대 야당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실 것이다라고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그 총리 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포스트 코로나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입니다. 야당에서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네. 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총리 국회 인준도 뭐 그렇게 국민만 바라보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야당이 거대 의석수만 의지해서 국민 바람과 시대 정신에 좀 맞지 않는 어떠한 억지와 어깃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뭐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나 대변인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르게 오늘 박봉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뭐 추경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은 우선 처리한다. 4월 5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데 합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단은 국민들을 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도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그래야 네.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지방선거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그 오늘 회동에서 합의되면 처리된다라고 결정이 된 만큼 좀 더 좀 논의를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위헌 판결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하자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은 정계특위를 구성할 당시 합의됐던 의제도 아니었고 또 대선 막바지에 선거용으로 꺼냈던 중대선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의 룰은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의 국회 관행대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도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당 원내 수석과 또 정계특위 간사들 간 협의가 진행될 텐데요. 네. 그 민주당이 그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시급한 위헌 상태를 하루속히 해소해서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지금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신 게 기초의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른바 이제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말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그거는 네.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한 바가 있고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의를 한 것과 지금 저희가 말씀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쪽에서. 아,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헌 판결받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부터 예. 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요. 예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정리가 서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김경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 얘기를 하던데요. 소선거구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 현재 네. 2021년 11월에 여야 합의 정계특위 안건이 예.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사안 그래서 뭐 지방선거 네. 선거구 획정이나 확성장치 소음 규제 이런 얘기했고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있고 기타 여야 간사간 합의 사항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이제 당시에 합의됐던 의제가 아니었던 그 중대선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홍구 원내대표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다. 구체적 예산안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저 박홍구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문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말씀 중에 면밀히 살핀다라는 내용에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당선인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나서서 정말 어렵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시작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만큼 인수인계가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할 그 문 대통령 말씀도 국민적 신뢰를 받고 또 국민들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약속했을 때 그때 국민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국민은 변함없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대통령실 이전을 좀 완료를 하고 청와대를 국민들께 100% 돌려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주실 거라고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인수위 측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반발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선은 뭐 협의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예. 우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기간을 좀 늘리고 상한율을 적용한 결과가 그 물건 자체가 안 나와서 오히려 전셋값 급등이 되거나 또 월세 전환을 하게 되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 또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저희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사실 임대차 3법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유예 기간 없이 급격하게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민 거주의 안정성이 크게 악화된 그 대표적 부동산 실패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또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좀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저희 인수위의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성단체를 만났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성단체 쪽에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정부조직법 네. 개정 문제도 민주당 쪽에서도 반발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역시 민주당 동의가 필요한데 좀 갈등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네, 함께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일 텐데 아마 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그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제도적 대안기구를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가족 형태가 변화했고 인구 문제라든 것 등 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는 과거 이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자들의 그 어떤 연이용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 줄곧 여당의 편에 서서 여당가족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 지방선거의 활로로 이용하려는 것은 또 뭐 갈라치기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예. 말씀만 계속 드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뭐 제 민주당하고 협의 과정이 중요할 테니까요, 역시. 네.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시위와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 예. 쪽에서는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과할 일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인수위 쪽에서는 또 장애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곧 여당 당대표가 될 거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오늘 뭐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혐오와 과잉 표현이 있다면 뭐 지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선 하셨고 네. 그리고 전반적인 장애인 단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전장현의 문제일 텐데요. 어찌됐든 먼저 오해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과거와 다르게 사실 보수정당 대표로서 전장현 등 그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몇 번 같이 동행을 했고요. 예. 이번 대선에서도 고속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그 공약을 만든 것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폄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전장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뭐 살펴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다만 시민을 볼보로 하는 이 시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김정신 여사 옷감 문제 역시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비로 네. 부담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지금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문정부의 도덕적 잣대 그리고 정치적 신뢰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방은 뭐 바로 과거 민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제기했던 공방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정치적 기준을 얘기했던 민주당과 그 문 대통령이 이제는 자신들한테는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또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던 문정부의 마음과 의지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다고 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나 뭐 아시타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 도덕적인 기준, 그대로 또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한 정치적 의지로 더 이상 재판 뒤에 숨지 말고 논란과 의혹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민주당답고 문재인 대통령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입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